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해서 잘 선별해서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 연휴 때 못 뵈가지고, 네. 뭐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늦었지만. 네. 자, 두 분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새해 선물,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첫 종목으로 KB금융 가져오셨고요. 다음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한전기술, 호텔신라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해오셨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의 픽은 크리스탈지노믹스, 한네트, 하이트진로, 레드캡투어,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잘 선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도 궁금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지금 댓글창에 바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질문 해소하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갈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종목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량 종목이라 해도 빠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개의 종목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KB금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B금융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에 대해서 지난주도 지속적인 매수를 해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관심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 그 이익 성장세가 꾸준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금리 인상의 수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수혜 이런 부분들보다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싶고요.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뭐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상의 이익을 좀 구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KB금융을 꼽았습니다만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각종 금융지주 회사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금융지주 회사들을 포함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은행에 주식을 사게 된다라면 네.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KB금융을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적금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금융주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크리스탈지노믹스입니다. 네. 네, 동산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임상 이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생산 능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하면서 좀 매출을 만든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병화 교수팀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변이 바이러스 변종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화항체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 뭐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코로나19 시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고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진자 수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나 이런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범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다른 변수가 나오더라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만들고 있는 중앙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서도 꾸준하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중앙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변수에 추가적인 수혜를 갈 수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위치도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외인의 추가적인 매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작은 변동성 속에서도 혹시라도 호재를 얻으면 강한 주가 상승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또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은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금요일까지는 나름대로 오히려 더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합병이라든지 투자, 주주환원 세 마리가 이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건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미흡했었던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처음 끊어들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투자라든지 합병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는 SK의 이제 손자회사에서 중간 지주회사로 올라오면서 그전에는 인수합병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러니까 이제 100% 지분 인수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소규모 지분 인수도 가능해지면서 투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두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SK 그룹이 현재 지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죠. 저는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작년 말로 SK 하이닉스 그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막대하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자금 유출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죠. 따라서 높은 이익률이 달성 가능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넘버3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뭐 성장 가능성도 좋고 주주환원 정책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봤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의 개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중국 시장은 지난주에 춘절 연휴로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강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8%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또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고 춘절 연휴가 끝이 난 상황에서 새롭게 또 출발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강부합권에서 0.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동아시아 시장 일본 쪽을 확인을 해보면 일본은 오히려 좀 하락이 오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0.78%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도 역시 0.8%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77% 900선을 다시 이탈하는 오늘 시장의 양상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손윤호 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한네트요? 네, 동산 이제 부가가치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독립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주요 사업 이제 CD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CD기, 그다음에 뭐 결혼식장이나 뭐 장례식장, 뭐 지하철역 아니면 길가에 있는 CD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좀 관련 종목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런 CD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스마트 뱅킹이나 뭐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뭐 한네트가 좀 위축될 수 있게
위축될 수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저는 좀 멀리 보고 있거든요. 이 한네트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이런 CDG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디지털 화폐를 인출하고 넣고 하는 것들이 국내 국한된 게 아니고 먼저 중국의 기술 수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를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초반에는 뭐 투기 자산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될 수 있고 과세 방식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을 넘어서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이런 중앙화폐, 디지털 중앙화폐 사업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수를 한네트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기점으로 한네트가 전 세계적으로 빠져나갈 수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지켜봐 주시고 이런 모멘텀에 따른 추가 상승 동력 체크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한네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예, LG U+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생각보다 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특별 뭐 종업원들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있는데 이런 부분 제외하고 난다라면 영업이익이 1조를 이제 처음으로 달성한 네.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LG U+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제 5G 시대를 지금 뭐 올해 과연 정말 정상적인 5G가 가능하겠는지 저도 지금 최근에 5G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안 되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LTE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5G로 가입했는데 LTE를 쓴다라는 것은 조금 뭐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그렇지만 이제 5G 시대가 빨리 이제 도래해야만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사물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제가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LG 플러스도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뭐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이제 나서겠다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가에서는 LGU+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는 통신주 과거 이제 통신주 하면 우리가 이제 3분할 딱 됐었던 상황입니다만 이제 각자의 영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LGU+ 차영주 소장님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통신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손 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이제 종합 주류 판매 기업이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쵸? 우스갯소리로 지분은 안 갖고 있을지라도 이 기업에 도움을 주지 않으신 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기쁘면 기쁘다고 마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마시기 때문에 네. 이 하이트 진로 안정적 실적 꾸준하게 유지된 것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하방에 대한 우려로 경기 방어주를 좀 가치 투자 종목으로 좀 관심 쏠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라면이나 밀가루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주류 쪽도 경기 방어주 쪽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안정적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이 세 번째로 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 실적의 성장성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 높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등장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개별 종목 장세에서 하방이 아직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종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이트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하이트진로가 이런 소주 가격 인상이라고 좀 약간 좀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일변에서는 좀 이런 원전 가격, 주류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보였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소주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좀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에 원료 가격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고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참고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도 3% 넘게 상승세가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 소장님. 예, 다음 종목은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여야 지금 대선 주자들 이제 대선이 불과 한 달여로 이제 바싹 다가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각종 이제 그 공약들을 이제 실질적인 공약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가 동시에 이제 그 공약의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원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지금 현재 여권 주자도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고 야권 주자야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와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후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죠.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민간 업체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이제 그 설계서부터 네. 시공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폭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먼저 확인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원전 대장주로서 한전 기술을 꼽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주 중에 한전 기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손현호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제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레드캡 투어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 안전하고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끝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을 집중해 봐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지만 서로 왔다 갔다 양립하는 부분인데 한쪽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한쪽은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좀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항공에서 탑픽을 잡으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잡겠지만 저는 여행 쪽에서 좀 레드캡 투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뭐 참전여행이나 모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게 좀 변동성이 강한데 레드캡 투어는 그 안에 좀 실적 안정세까지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꾸준한 소액이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외인의 매수에 의해서 맥점이 잡히기 때문에 향후 좀 수익 관점으로 좀 안전하게 조금씩 매집해가는 관점에서 약 2주나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이런 저평가 매역도의 진 면목을 좀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레드캡 투어를 여행 쪽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을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차 소장님도 마지막을 호텔 신라 주셨어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의 방역 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수익이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호텔 신라가 지금 현재 수익과 더불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차 소장님은 호텔 신라를 주셨고요. 자, 우리 손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마 이제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거고 현재 시장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양립되고 있는 가운데 가치주가 우세하고 성장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성장주 다시 반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변동성과 안정성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NFT 관련주 이제 성장주 섹터 중에서 대장급 섹터인데 조정이 깊었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우려 하지만 최근에 NFT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12개월 선행포가 이제 구글 매출 1위를 이제 리니지 W에서 카카오 게임즈 OD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재무 가치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앞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성장주의 순환매기가 들어왔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가셨을까 궁금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확인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의 변화, 가 좀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마지막 손 팀장님은요? 네, 저는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괜찮고요. 안정성 괜찮고요. 수급 괜찮고 현재 기술적인 매수 위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종목 SK하이닉스와 카카오 게임즈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앞으로의 추세 어떨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